준비됐지? 음향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소개합니다. 야, 아르헨티나 라 너네 또 연애하고 있냐? 그러니까 연애 좀 너 빨리 해. 연애 좀 해라. 그냥 연애하게 좀 주면 어때? 모니카! 아, 왜 또 왔죠? 카를로스? 아름다운 당신 처상화를 내가 직접 그려왔어. 야, 카를로스! 너 요즘 자꾸 이렇게 선물 공세야? 막시무스, 네 처상화도 그려왔어. 내가 웬일이야? 초상화! 이게 뭐야? 대하고 무치지마! 골뱅이 무치지마! 왜 갑자기 왜 무치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당신의 학창시절이라면 뭐가 먼저 떠올라? 카를로스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난 학창시절에 영어책 읽는 게 좋았어.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책 읽는 게 왜 좋았죠? 영어책만 읽으면 더듬었으니까. 일단 너 공부도 안 했어. 나는 과학 시간은 좋아했지. 수많은 과목 중에 왜 과학을 좋아했죠? 과학 시간은 탐구할 수 있으니까. 나 과학 좀 알려줘요.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렇지. 나도 알려줘. 이거 뭐야? 머피의 법칙. 난 학창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되는 거? 아니면 슈퍼모델? 둘 다 틀렸어요. 내 꿈은 소방관이었어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데 왜 하필이면 소방관이지? 소방관은 맨날 불 끄니까요. 예정적인 탐구의 무대였습니다. 야, 현정은 지금 어딨어? 왜 찾았어? 반장님! 야, 오늘 중요한 공연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실수 안 해요. 맨날 실수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그대로 가자! 이상호, 안승우! 오빠 있잖아. 조용히 시작한다. 오빠, 어? 우리 보름달 되던 날 같이 소원 빌었던 거 기억나? 그럼. 어때? 나 보름달에 선미 같지? 보름달 본 늑대인간 같아. 늑대인간이냐? 선미야, 오빠 찾아봐라. 잡을 거야. 어딨어? 여기 있지.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야! 너 뭐야? 나? 네 동생이란 마. 몰라서 물어? 집에나 가! 나와봐, 소미야! 시장이 갔나봐! 뭐야! 오빠, 기억 안 나? 어? 예전에 나랑 한강에 가서 오리배도 탔었잖아. 오리배! 오리배 탄 거 기억 안 나냐고! 어? 내가 언제까지 오빠 주위를 맴돌아야 돼? 어? 언제까지 내가 맴돌아야 되냐고. 뭐라고? 탁터! 수고했어. 왜 선생님? 뭐야, 할 말 있다. 예. 저 오늘이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이었다. 아~ 대신 라스베가스로 진출한다. 예!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오리배. 지난 16년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여자친구가 없었다. 영길아, 응?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응.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반지 아니야? 이거 뭐야? 열쇠야, 내가
반지가 어딨어? 아, 형! 어? 형이 열쇠를 이렇게 반지처럼 끼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접근을 못하나 봐. 아, 포장 좋은데? 아, 야, 고맙다, 포장 좋다. 집기, 찾기 다 있어도 안 생겨요. 어휴, 가만 있어봐. 아, 책 좀 보자. 오! 야, 여기 재밌는 기사가 있다. 뭔데, 뭔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순위. 오, 이런 거 피해가야지. 그렇지. 맞아, 맞아. 1위가 폭력 쓰는 남자. 야, 야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야. 1위가 아니야. 2위, 게임 중독에 빠진 남자. 아, 페인, 페인. 야, 요즘에 이게 아. 또 올라오는구나. 3위는, 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 아, 이거 안 되지. 아, 이것도 안 돼. 싫어하지. 어? 왜? 7위 유민상. 이거 누가 만든 책이야? 이거 어느 회사야? 이거 뭐야?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형. 기타 의견에 안 생겨요 옆에 파마머리. 그게 누구야? 몰라도 돼. 안 가서 해줄게. 걔도 참 불쌍하다. 그래 몰라도 돼. 우리 순위권이라서 안 생겨요. 형. 여자 후배들 다 방송국 근처 사나 봐. 방송국 근처? 그 뭔 소리야? 내 회의 끝나고 데려다 준다고 하면 다 걸어간대. 그래? 누가 그랬어? 아 후배 박소라가 그랬어. 아 박소라. 그래? 소라는 집이 일산일 텐데? 어 여의도에서 일산이면 운동하나 봐. 그렇지? 나 설명 안 해줄게. 어. 그래 차로 태워다 줄 일도 안 생겨요. 유민상 씨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아 여기다 하면 될까요? 네. 어 이런 걸 갖고 다니시는 분이군요. 자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수연이요. 수연. 아 네. 알겠어. 수연. 왜 하트를 그려요? 네? 아 다시 해주세요. 아니 원래 연예인들이 하트를 많이 그려요. 제가 다시 하는 것도 웃기고. 감사합니다. 예, 형, 저 여자분이 형이 하트 그려주는 거 조차 싫어하나 봐. 설명하지 말라고! 다 왔다고! 아, 모르죠. 사인에 하트 해줄 일도 안 생겨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조쇼의 정봉균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스타로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영화 겨울왕국을 잇는 최고의 영화 노인왕국의 제작자 고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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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새끼 새끼 새끼다 새끼 새끼 새끼다 고조 새끼다 right now 고조 사운드 세상의 왕 장보고 외작들을 몰래치고 난 뒤에 마트에서 장보고 오라고 고조에게 정립카드 내밀었어 I say go you say do go go 내가 바로 고조 고조 할아버지야 소리 질러 제자리에 갖다 놓고 100원 뽑아오라 반갑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고조 내가 고조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성이 고시고 이름이 조라캐서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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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야 아니 근데 왜 폭탄 줍니까? 고조 내가 제조했어 네? 고조 제조 폭탄 제조 소주 따줘 맥주 따줘 파도 타줘 흔들어주죠 대낮부터 애미 애미 못 알아보죠 고조 기분 최고죠 박수 치지 말라 아, 왜 박수를 치지 맙니까? 내 마음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술 드시면 어떡해요? 고조 내가 속이 상해서 내가 고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고조. 아니 왜요? 우리 젊은이들의 노래, 이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면 고조 아주 억장이 무너져. 다 네. 죄다 69금 노래야. 69금이 뭐예요? 69세 이상은 들으면 아니 되는 노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노래 아니 그런 노래가 어딨어요 엑소의 으르렁 아 으르렁이 왜 69금이에요 숨이 자꾸 멎는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어? 제정신이야? 어? 뭐야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야 아주 지금 내가 아직도 젊은데 그런 노래 들으면 내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내가 고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고조 지금 몇 시야 왜 고조 지금 내래금 저기 파라다이스몰에서 썸 타는 에이미 나이가 오기로 했는데 아니 파라다이스 지금 고조 이 시간에 올 때가 됐단 말이야 고조 아니 파라다이스몰은 뭐예요
낙원상가. 낙원상가에서 버스킹을 때리는데 고소 그 에미나의 그 목젖이 아주 예술이야. 아주. 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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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야. 내래 경찰이 내 얼굴 보고 벌금 내래. 내래 정말 못생겼냐고 물었더니 내래. 내래 어디가 제일 예쁘냐 물었더니 뇌래. 그래서 내래 내래 할머니야. 아니 근데 두 분은 정말 썸만 타신 거예요? 정확히 저기 40년 45일째 썸만 타고 있어요. 그럼 그럼. 고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썸만 탈 겁니까? 고조 내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한번 초대하지 않았네. 아니 아무도 없을 때 초대한 거면 썸이 아니라 좀 진도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얘도 없었어요. 그럼 그럼 아무도 없어야 지금. 고조 미워요 싫어요. 고조 기다리라. 내가 고조 썸 탄 기념으로 고조 선물 하나 준비했어. 아이고 나 골프 치면 허리 나가요. 골프 아니야 고조 지팡이야 들으라오. 어? 오르막 올라갈 때는 7번 지팡이 쓰라. 아우. 고조 이곳이 이번에 운동을 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까? 그렇소. 이곳 이름이 바로 헬스장이요. 아니 조선시대에 무슨 헬스장이 있어? 여기서 운동을 하면 헬스해진다고 하여 이곳 이름이 헬스장이요. 전하, 마침 저도 살을 빼려던 참이었사옵니다. 헌데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앉아보시오. 아, 그렇다면 어, 뭐라는 것이냐? 전하 살이 빠지는 것 같사옵니다. 전하 저도 운동이 하고 싶습니다. 어머나 무어마도다. 어머나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시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나도 좀 운동을 좀 해볼까. 자 아하. 힘내세요. 조빈이 있잖아요. 나 먹어라. 전하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잃어. 우리 전한 언제부터 머리가 컸나? 아이고 많이 말이 혼났습니다. 아유, 아이 덕분에 운동이 좀 된 것 같소. 아이 배가 좀 탄탄해진 것 같소. 짜잔. 아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애그머니 빨래판인 줄 알고 그만. 그렇게 내 근육이 자글자글하오. 나 저기 빨래터에 저기 아낙네들 빨래 좀 도와주고 오겠소.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하나씩 없어서 전화. 뭐냐? 뭐가? 뭐냐고? 뭐가 뭐냐고? 얼마나 얼마? 현빈 모욕하게 있냐? 없냐? 헐 비위 완전 짜름? 아 나도 토 나올 뻔. 되겠다. 현빈 얘들아 안녕. 저런에 출몰하는 영화 있지 않았냐? 얘들아 뭔데? 나 영화배우 닮았어? 되게. 그치 영화배우처럼 되게 예쁘지? 이러니 전화가 나만 예뻐하시지. 헐 이거 왜 이러셔? 야 우리 전화는 나만 따로 불러낸 강가에서 날 사랑한다고 하셨거든. 난 전화가 호수가에서 날 사랑한다고 하셨거든. 야, 난 전화가 숲속에서 날 사냥한다고 하셨거든. 전하께서 마마님을 잡아두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하가 전하가 사냥개를 푸셨습니까? 무서워. 그라 사람을 풀어 모셨습니까?
어떡해. 이리 신성원궁 중에서 소란이 떨고 있어. 그것이 아니오라. 살을 빼려다 말 못할 아픔이 있는지라. 아니 어떡해. 진짜 살 뺄 때 말 못할 아픔이 뭔지 알려드려요. 오늘부터 살 빼야지. 하자마자 회사 회식에 엄마 생신에 친구 결혼식에 조카 돌잔치에 겨우 참았는데 명절 연휴 끼게 해드려요. 예뻐지려고 미친 듯이 살 뺐는데 눈가 주름에 팔자 주름에 목 주름에 주름만 자글자글하게 해드려요. 여자 정준하 되게 해드려요. 다이어트해서 살이 쏙 빠져서 좋아했는데 가슴살만 쏙 빠지게 해드려요. 다시 찌웠더니 배만 볼록 나오게 해드려요. 어떡해 어떡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주의들 해주세요. 명나라 공주 다나미 실리. 네 마마.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봄이 되어서 입맛이 돌아 걱정이요. 그럼 마마님 저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어떡해. 입맛이 똑 떨어졌다. 어떡해. 다이어트의 다나미 실리다. 중상 전하나 치오. 5kg 뺐는데 6kg 쪘어요. 요요 요요. 그대들 운동 조금 했다고 좀 날씬해지신 것 같소?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요 경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소. 내가 저기 선물로 옷 한벌 쏘겠소. 항공아옵니다. 효빈도 좀 빠지신 것 같소. 내가 가방 하나 쏘겠소. 항공아옵니다. 다나미 실리는 그냥 좀 빠지시오. 예? 아유 말이 헛나왔소. 내가 장풍을 쏘겠소. 네? 에너지 파! 제발 좀 날라가시오. 아독이! 하지 아쉬웠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타킹 먹었는데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미야! 소미 뭐? 웬일이야? 아이 우리 소미 아르바이트 잘하고 있나 오빠가 보러 왔지. 누구 찾냐? 뭐? 누구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오빠가 좀 도와줄게. 어? 어? 아 이거 좀 이거 박스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 어? 아 근데 이 박스가 너무 크고 많네. 아,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아이 큰! 큰! 아 뭐야? 큰가! 뭐야? 왜? 왜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 소미 씨랑 네가 오는 곳에 우리가 안 따라오면 안 되지. 따라온 게 너는 먼저 와 있었어. 얘들아, 너는 먼저 와 있었다고 지금. 소미 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소미 씨 어떻게 스카프는 많이 파셨어요? 아니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한 개도 못 팔았어요. 아 저런. 그럼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아, 얘들아 가자. 손님이 뭐야? 없는데 저기... 아 소미야 일로 일로 일로. 아이고 참나. 야 지들이 뭐 뒤에서 돌아보고 오면 뭐 없던 손님이 뭐 이렇게 뭐 생기고 뭐 그렇게 되기라도 하네. 야 여자가 이렇게 왔네. 여자 이렇게 오려 왔네. 아니 자 그럼 물건 한번 팔아볼까? 그래. 저기 또 뭔 뭐 하려고. 아우 불안해. 감사해라. 아우 불안해. 아우 이렇게 참 어머나 뭐야? 세상에 또 뭐 짓이야 이게. 이게 뭐 패션쇼야? 왜 쓰러져? 아니 이거 깜짝아. 나 오마로 오마로 나 시마로. 아 계산은 이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 우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아유 저기 많이 이렇게 예. 저요 저요 팔렸어? 아니요 아니요 무슨 상품 있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어 상품 어딨어?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객님. 저기 보세요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 사람이 스카프라 아 오셨네요. 저기 제가 저, 아 오셨네. 아니 제가 아니 저 뭐지 탈라고 저기요. 결국 벗는구만. 결국 벗어. 어? 팔렸어. 아 이제 또 크면 벗어야죠. 내 건데 다 팔렸. 와 저 아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아 그래도 덕
덕분에 뭐 다 팔았어요. 너무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얼마야? 와, 계산하기도 어렵겠다. 이거 아, 그렇겠다. 태근아, 나 잠깐 한국은행 가서 은행장님 좀 데리고 올게. 왜? 소미 씨 돈 계산 도와드려야지. 아, 됐어. 아, 하긴 돈 계산은 이분이 전문이지. 원래는 요건데 내가 특별히 자주 오니까 네, 요렇게 맞춰줄게. 뭐야? 동대문 언니 데리고. 그렇다고! 어머, 딴 데 가봐. 이렇게 안 맞춰준다. 왜 때려?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백은이, 너 정말 행동마저도 계산적인 사람 원하는구나. 오케이, 콜! 아, 됐다고! 당황하지 않고 몸을 피한 뒤 왕머리를 빡! 끝! 이 사람 데리고 올게. 야, 됐다고 뭐 박수를 쳐. 아, 그래요, 기리 씨. 제가 계산하면 되죠. 그래. 아니, 얼마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더하고. 어, 잠깐만. 왜? 돈이 비어. 어? 아, 내가 어떻게 아까 손님들한테 돈 덜 받았나 봐. 아유, 어떻게? 점장님 오실 텐데 어떻게 나? 아유, 소민 씨. 돈 없어? 소민 씨. 아, 점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 별일 없지? 예. 근데 돈이 좀 비어서요. 뭐? 죄송합니다. 소민 씨, 아니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해? 돈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해? 초등학생도 아는 걸? 아, 저기요! 아, 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뭐야? 오. 그럼 그쪽에 물어낼 거야? 물어본 겁니다. 지나치지 않겠죠? 안 지나치겠지, 소민? 그래, 좀 너가 잘못한 거 같아. 그러면 필그라! 아, 잠깐만. 잘됐다. 여자는 여자의 실수를 마치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감싸줄 줄 아는 남자를 원한다. 점장님. 노여움 푸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뭐, 당신 잘못?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이 음악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당신께서 제 죄를 물으신다면 뭐야? 그녀를 만나고 뭐야? 이 백화점에 와서 뭐야? 그녀 혼자 스카프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시켜주지 못한 제가 가장 쓰레기입니다. 가장 제가 더 쓰레기입니다. 이런 한심한 놈, 못난 놈. 아니야, 내가 더 쓰레기야. 이런 바보. 내가 미안해요. 제가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기요. 제가 다 변상해 드릴게요. 그럴래? 어, 예? 멋있다, 백은아. 다들 나한테 왜 그래요? 그만 가자, 백은아. 우린 너의 친구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 보험에서 기온이 오르는데 시청률 다 떨어지고 이거 어떡할 예. 거야? 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올려줄게.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 누구? 박 대표야. 가보자. 자, 오늘도 신나게 올려보자. 그래프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다들 준비됐죠? 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여자를 찾는 남자들의 이야기. 그 여자 자취하냐? 신 4-2 소개팅에 나온 안나. 레디 액션. 가자. 안나야, 선이라. 내가 진짜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거야. 잘해봐. 안녕하세요, 양선일입니다. 안나입니다. 근데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상훈 씨 결혼식에서 봤었잖아요. 그래. 그래요? 내가 이런 미인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실수? 야, 진짜 실수하네 저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재밌게 자극적으로 가보자. 근데 상훈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아, 상훈 씨요? 충격! 전 남편이에요. 그렇지! 재밌다! 좋아한다! 자극적이야! 좋았어! 그래! 나 봤어! 야, 결혼식 네 부인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아까 방금 결혼식에서 봤다고 그렇지. 얘기했잖아! 그렇지! 야, 그렇지! 넌 어떻게 나한테 네 전 부인을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So cool! 내 스타일이야! 야, 그래. 좋아, 완전 좋았어! 아유, 잘해봐, 둘이 잘 어울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다 아니까. 선희 씨, 이것 좀 드세요. 아, 안나 씨, 아, 손에 이거 묻었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 제가 닦을게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우리 아주 보기 좋다. 아, 너무
해피엔딩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아 이렇게 둘이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집착! 좀 아까운데? 그렇지! 허수 뭐 진짜 왜 저래? 아나 저기 다친 데 없어요? 어,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또 집착! 비밀번호 바꿨네 너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아직 그대로던데 뭐하는 거야? 아나 진짜 지금 다친 데 없어요? 아, 나 오늘 머리 오늘 잘랐는데 씨. 아, 지금도 이뻐요 안나 씨 다친 데 있는데 아, 근데 긴 머리가 난 것 같아요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또 집착! 그래서 내가 모아왔어 참으세요 안나씨 이제부터 안나씨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음식 나왔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얼른 영화 보러 가요 네. 또 집착! 나도 데리고 가! 안나야 데리고 가 데리고 너 나와봐 나와봐 놀러 와봐 너 자꾸만 안나씨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임마 책임아 우리 오빠한테 뭐하는 거야 좋았어 오빠 괜찮아? 그래 안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오빠밖에 없어 그렇지 요즘 드라마들이 다 저렇게 이혼한 다음에 재결합 하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죠? 자 여기서 가봅시다 집에 오니까 진짜 좋다 그래 야 진작 집에 올 걸 그랬다 어? 야 그리고 우리 둘은 도대체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안다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말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잔소리 지긋지긋해 지긋했었어 내가 뒤집어서 놓으면 네가 다시 뒤집으면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주제야 난 집안일 하잖아 싸운다 난 돈 벌어오잖아 아 그 쥐꼬리만한 월급 야야 저렇게 말로만 싸우고 사람들이 보겠냐 어? 우리 자극적으로 싸워보자 우리 그래 야 너 아까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너 이거 샀더라 오빠 왜 그래 그거 되게 비싼 거야 그래? 오빠 그거 48만원짜리라고 내가 너무 아까워서 매일 손톱만큼 야 이거 최악이다 야 반격 반격 캔지 그렇지 이건 뭐야? 잠깐만 야 그건 진짜 아니다 그건 진짜다 그거는 어? 그거는 루이백돔이랑 쇼넬이랑 콜라보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지드래곤이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그거야 오 이거 뭐야? 뭐야 그때만 돼 야 그것 때문에 똥값 된다 떼지마 아니야 떼지마 됐어 잡았어 다시 붙이면 돼. 다시 어 잘 펴서 다시 붙이면 되지. 이제 더 이상 시대 빼기 아니야. 그렇지. 좋아. 야 더 해봐 더 세게. 그렇지. 그렇지. 오빠 차보다 비싼 거야. 그래? 어떡하려고? 왜 뭐 어떡하려고? 아니지 설마. 설마. 드라이 하면 돼 드라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야 미쳤다 미친놈이야 자 난 이제 끝이야 야 이상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려고 나한테서 안나씨 뺏어간 거야? 널 꺼져 씨. 자식이 자꾸만 있다 재결아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안나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또 이럴다가 또 금세 잃어버리고 또 재결합하지 그래야지 좋았어 그래 자, 야 우리 화해하는 의미로 건배할까? 그래 아 시원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 아니 이거 그래 이거 아, 알코올 음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취한 것 같지? 그렇지 드라마 패러디 오빠 별그대 취하는 건 아니고 마비가 온 거야 그렇지 너는 거 손발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혀가 마비될 거고 깊은 잠에 빠져들 거야 야 하나도 안 비싸니까 또 따라하냐 저거 야 관계 아무도 안 웃는다 이거 어떡할 거야 안 웃는 게 아니고 마비가 온 거야 이게 마비가 오는 거야 우리가 이 마비가 오는 거라고 야 생각이다 뭐 헛소리야 이거 야 말도 안 된다 승리 올리게 우리 아이돌 투입 왜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마비가 온다고 아이고 됐어
빼지! 카트! 밴드! 밴드 음악 쳐야지! 왜 안 쳐? 안 치는 게 아니고! 마비가 온 거야. 안 됐다! 여기까지! 빠밤빠! 내가 하겠다! 빠밤빠! 끝! 어이! 손님 오셨다! 정남아. 예, 형님. 어서 뭐 하는 거야? 아, 예? 아니, 어? 왜 뭐 이러십니까? 어이,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못 내겠다면요? 못 내? 그럼 나한테 맞아야지. 자식! 시원하다. 어? 야, 스트레칭 배웠니? 몸 풀렸어. 너 이제 맞아야 되겠지,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진짜... 하지마. 뭘? 이 자식... 하지 말라고! 자식! 하지마! 아, 노곤하다. 봄이니까 잔이 온다. 그래, 이런 날 싸우면 안 돼. 이런 말... 아! 잘했다, 민아. 저런 나쁜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네. 이봐, 덤비지. 민아. 형. 유단장가. 그렇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하는 거냐? 널 영원히 잠재울 마지막 자장가였어.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잠깐만. 아,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뭐 약속 있어? 왜 이렇게 급해? 시간 많잖아. 내가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와. 부탁 좀 하자. 알겠어.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추! 들어오는 순간 백스핀 엘보우를 빡! 끝! 헐라!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의 정기를 받아 면상을 빡! 끝! 치우고 아! 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휙 넘어와 명치를 빡 어? 어디 갔어? 아, 움직이지 마. 나 안 움직였어. 치. 명치를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아, 당황하지 않고 서울 구경 하는 셈 치고 인중을 빡! 끝! 치우고 빡! 이렇게 하면 유단장가 비트박스를 하는 척 여유까지 부리며 울대를 빡! 끝! 잡고 피 틀면 넌 끝. 어쩔 거야? 에이, 참. 아이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니들 이따위로 가르쳤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자식들아. 아저씨! 코스튬 아저씨! 너 부르는 것 같아. 아저씨요! 아빠! 이봐, 자네가 여기 보스인가? 지금 난 밀었냐? 그래, 밀었다. 죽고 싶어. 네가 죽고 싶냐? 여기서 앞으로 장사하지 마라. 장사할 거다. 오늘 한번 붙어볼래? 붙자. 오늘만 참는다. 참지 마. 내려와, 가자. 어딜 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여기가 가지고 딱 한 잔 하죠. 이거 있잖아. 이거 개코의 그 김현준인가요?
이거 이거 아니요 김준현이요. 아이 준현이랑 현준이랑 나 개 웃겨. 아유가 재밌는 사람이야. 앉아 일로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그런데 정 사장님. 어 왜네? 저는 술집에서 데이트하는 거 좀 별로예요. 아이 왜? 정 사장님 취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이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 맨날 취해 있는데. 맨날이요? 너한테 취했잖아. 엄마 감동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취한다. 취해. 더 취하세요. 아 취한다. 더 취하세요. 취해 취해. 계속 취하세요. 이렇게.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짓궂어. 여여 여봐 여기 소주 1병. 1병? 아이 재밌어. 아, 어, 정 사장님. 왜? 안주도 시켜주셔야죠. 안주를 왜 시켜? 안주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 이거 앵드 이거. 앵드 앵드 앵드. 몰랐구나. 아이고 자. 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아? 어 왜?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정 사장님 왜 자꾸 저한테 술 먹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렇게 왜 이러는 거냐? 사실 저요 어? 술 마시면 개 된단 말이에요. 아 개 되라고 내가 먹이는 거 아니야? 엄마 어? 왜요? 아 그래요. 데려다 키우지? 내가 바둑이다! 당신은 나의 선반자. 너만 나의 선반자. 우리 바둑이 손! 응? 안 돼요! 그러면! 들어와! 응?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줄게 이렇게! 아, 돼요! 여기요, 저 여기 저 숯 좀 주세요. 아유, 숯이 아직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시키세요? 아, 이쪽에 던지려고요. 예? 아유, 참으세요, 참으세요, 변호사님. 아, 예, 예. 예 박 여사님. 예. 아, 이게 술자리에서는요,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놀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혹시 권 선생님 눈치 게임이라고 아세요? 아이고 눈치 게임 아, 알죠. 1. 어, 2. 아이 걸리셨어요. 1. 어, 2. 아, 좋네요. 1. 아, 2 좋네요. 1. 1. 아. 어, 괜찮으세요? 저 여자 프로게이머인가 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김 여사, 우리도 오늘 재밌게 게임만 하자고. 게임 써요. 어, 그래. 어, 가위바위보에서 땅콩 맞게요. 아, 재밌겠네. 재밌겠어. 어, 그래. 나 어, 어. 가위바위보. 어. 아, 늦게 났어. 늦게 났어. 빠. 다시 다시. 아, 다시? 정 사장님. 어, 왜? 저 이번에 보자기 낼 건데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 가위바위보. 이겼다. 안 맞을 거예요. 어? 안 맞을 거면 이거 벌 줄이고 한 잔 마셔. 예, 마실까요? 뭐 마셔. 아, 참. 정 사장님. 또 왜 이래 이거? 좋겠어. 이거 거부하면 두 잔이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어쩌라. 이제 소원 말해보세요. 어, 돼. 빡! 아이고. 짓궂어. 아이고, 왜. 아이고, 한 잔 마셔, 마셔. 아이고. 자, 자. 아우, 너무 아프다, 정말. 잠깐만요. 아유. 심사장님. 아, 왜 그래?
정 사장님 맨날 소주만 드시더라. 아이고 뭔 소리야. 멋없게 말이에요. 아, 참. 그래서 제가 어. 집에서 이렇게 직접 가져왔어. 아이고야. 분위기 있게 드세요. 이게 뭐야. 아이고 와인이잖아. 소주 빚에서 무슨 와인이야.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참. 엄마. 어? 이거 와인 아니에요. 아 그럼 뭔데. 복분자예요. 힘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요! 안 돼! 힘나서 그리고 요렇게 들까 요렇게 요렇게 안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들까 요렇게 안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들까 요렇게 요렇게 아유 이 뜨거운 걸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이걸 요걸 빨리 먹어야지 이 불판을 집어던지죠. 예? 진정하세요, 권 선생님. 아이, 그럴까요? 진정하세요, 예. 저희 박 여사님. 예. 그 우리도 그 젊은 애들처럼요. 러브샷 한번 아, 해요. 러브샷. 그럴까요? 아, 예. 예, 예, 예. 러브샷. 어머, 낭만적이야! 누가 봐요! 아! 저 여자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정 사장님. 아니 또 왜 그래? 저희들 러브샷 해볼까? 아니 저건 러브샷 아니야. 그거 있잖아 이렇게 깡. 나 찐한 거 좋아. 찐한 거. 자 러브샷. 아, 아이고 한다. 이가 오늘 하나도 재미없어. 시키지 마세요. 어? 아니, 정말 내 팔자가 있다며. 아이 김여사 이게 아니야. 남자 복도 찌르도 없어. 아이 그거 뭐 그, 아이 그거 뭐지. 아이고 아유. 아유. 아이 뭐야. 정 사장님. 아이 왜 이래. 저 갑자기 막 취향이야. 아우 나 취향도 아우 취향.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정태호 씨. 어떻게 취한 여자를 집으로 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는 거지. 나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 너무 싫어요.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라 무책임하잖아. 아니 무책임 그게 집으로 가라면서. 그래 집으로 가야지. 엄마 이 인간이. 우리 집에 가야지. 김여사 어? 우리 집에 가서 이거 한 잔 더 할까? 응,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커피 타줄까? 응, 안 돼.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줄까? 어,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번에 빠 어떻게든 잘 돼가지고 대출금 다 갚아야지. 그래 그래. 어 야 손님 오는 것 같다. 어 일단 어. 네 어서 오세요. 아 덥다. 오빠 쏘리 방금 클럽을 갔다 왔더니 아 헬스클럽 갔다 오셨나봐요. 뭐야 오빠 지금 나 꼬시는 거야? 그럴리가요. 여보세요? 야 우린 끝났어. 그리고 나 지금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났거든? 얘도 금방 넘어올걸?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알았어?
네, 어서 오세요. 혜선아. 야, 김혜선! 요미, 요미, 기요미! 왜? 나 너 포기 못해. 포기 못한다고! 놔. 이거 놔. 아파. 야, 신윤승. 심찡찡. 왜? 너 이리 와줘 소용없어. 나 이제 오는 남자 안 막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짓. 귀여운데? 싱그러운데?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리차드 킴입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아, 가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하려면 얼마쯤 들죠? 글쎄요, 뭐 제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한 2억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괜찮네. 나도 하나 해야겠네. 주문 도와드릴까? 응.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술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스위스 한정판 위스키입니다.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원래 이런 걸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예. 72만 원입니다. 주세요. 네. 생맥 주세요. 오늘은 맥주를 마시고 싶은 날이네. 아, 생맥.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게에 과일 안주가 구비되어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럼 과일 안주는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아, 제가 원래 이런 걸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32,000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메르치 주세요. 손님. 네. 죄송한데 저희 가게에서 멸치는 기본 안주로 제공되지 않고요. 이 기본 안주는 뻥튀기만 나갑니다. 멸치 드시고 싶으시면 적어도 이 마른 안주를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른 안주는 가격이 얼마에 형성돼 있죠? 만 원. 괜찮네. 네, 주세요. 네, 뻥튀기 주세요. 네, 뻥튀기? 저 빨간색 좀 많이 챙겨주시겠어요? 빨간. 아유, 친절하셔라. 아유, 친절하셔라. 너무 친절하시네. 아, 혹시 이 가게 휴대폰 충전이 가능할까요? 예? 무료? 네, 공짜예요. 네. 네, 네. 여기요. 네, 주세요. 스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딜 가도 안 되는. 저기 조심히 좀 다뤄주시겠어요? 아직 할부가 안 끝났어. 할부를 몇 개 하는데. 이 가게 분위기 좋네. 아,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혼자서 저렇게. 아, 저기요? 아, 저 아름다운 여성분께 술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같은 걸로? 생맥.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먹던 건데요? 아, 주세요. 네. 저기요? 네? 반 좀 녹아주시겠어요? 저도 마실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아유, 친절하셔라. 반. 아유, 친절하셔라. 반. 아유, 친절하셔라. 손님? 네? 이거. 누가? 아, 저쪽에 계신 거지 같은 분이 보내셨습니다. 뭐야, 별꼴이야. 저기요? 손님! 저기요? 손님! 손님! 휴대폰 남바 좀 찍어주시겠어요? 저기요? 아, 두세요. 제 거예요. 저것 좀 옮겨주시겠어요? 아유, 친절하셔라. 아유, 친절하셔라. 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예?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하죠? 저희 지금 영업시간이 이제 끝나요. 제일 독한 술 넣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시간이 끝나요. 얘기 좀 들어볼래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젯밤이었어요. 우린 정말 서로 사랑해. 선생님, 제가 영업시간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난 또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영업시간 나왔거든요. 나왔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영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린 끝나지 않았어요. 저리고 예. 손님, 저희가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 문이 닫혀 있었어. 손님, 저, 손님, 저희 영 영업 시간이 끝. 손님. 손님, 저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취했어. 아, 제가 그 대리를 사랑에 불러... 취했어. 사랑에 취했구나. 노래 한 곡 하고 싶어. 노래방 기계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거 대걸레예요. 잠깐만요. 대걸. 따라라라라라. 대걸레 마이크. 저희 여성분께서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면 이 여성분이 드신 술값이랑 제가 모신 술값이랑 합쳐서 예 이분한테 달아주세요. 취해서 모를 것 같네요. 선생님, 아니 지금 아, 이거 킵 해주세요. 이걸 킵하라. 리차드 킴이에요. 저희 야 그제 일로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윤! 어? 어? 이문자 야 너 여기서 뭐해? 어? 아니 나 퇴근하고 가는 길에 출출해가지고 뭐 좀 먹고 가려고 그랬지. 아 그렇구나. 야 너 야근한다더니 이렇게 늦게 끝난 거야? 어 너는? 어? 아 나도 끝나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불러갖고 일시키는 바람에 아, 좀 그랬어? 늦었지 뭐. 어. 나 저쪽 길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온 건데 아, 어쩐지 이쪽으로 오고 싶더라.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 여기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안 닫아서 다행이라고. 만세. 오. 아, 나 출출했는데 나도 뭐 좀 먹고 갈까? 그래, 뭐 좀 먹어 배고프니까. 저 이모, 떡볶이하고 순대 좀 주세요. 아유, 그럴까? 네네. 여기 맛있게 먹어. 근데 나 요즘 회사 할 때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가 좀 안 되는데 순대 먹으면 체할 것 같고. 아유, 그냥 어묵이나 골라 먹어야겠다. 그래? 야 근데 순대 껍데기 까줄게. 안에 것만 먹어. 에이 또 그러면 내가 먹어주지. 어이구 장면 하여튼 손 참 많이 가. 어? 오. 순대 먹을 때 껍질 까줘야 돼. 뭐 생선은 발라먹기 귀찮다고 안 먹는다 그래서 다 발라줘야 돼. 김밥 먹을 때 오이도 왜 빼고 먹냐? 어이구 진짜. 너 나중에 어떡할라 그래? 뭐 그런 남자 만나면 되지. 야 이런 거 일일이 다 해준 남자가 어딨냐?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뭐. 난 못해 난. 에휴 진짜.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떡볶이 먹고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 않냐? 하, 맞아. 그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그치? 맞아 그때가 좋았지. 아침부터 만나서 수다 떨면서 학교 가고 집에 오면서 떡볶이도 먹고 어. 독서실도 같이 가고 어. 그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어서 좋았냐? 그거 빼고 다 좋았다고. 그거 빼고 다 좋았어. 어, 꽤 진짜. 어? 야, 아줌마 저 좀 도와줘. 어, 제가 도와드릴게. 제가 도와드릴게. 아이고. 아유, 고마워. 아유. 아유, 야, 너는 어? 아줌마가 저런 거 혼자 가시는데 좀 도와드리지 보고만 있냐? 못 봤어. 응? 못 보기는. 여기서 저게 안 보여. 아, 너 먹는 거 보느라 못 봤지. 뭐. 나 먹는 거 왜 보고만 있냐? 아, 개걸스러워서. 아, 개걸스러워. 이쁘게 먹어 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야, 언니 진짜 깜짝 놀랐어. 언니, 야, 여기서 뭐 해? 잠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무섭지. 그래도 브래지는 챙겨야지.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내놔. 조용아. 문재 오빠. 오빠. 야 소영아 너도 어? 왔으니까 이거 순대 좀 먹고 가. 소영이는 순대 징그러서 못 먹잖아. 어? 그래? 소영이가 좋아하는 거 염통, 귀때기, 또 털이 있는 거. 얘는 요 씹는 맛 아니면은 뭐 먹는 거 같지도 않대. 어 무슨 소리야. 소영이 참 예쁜 여자가 염통이라니. 안 그래 오빠? 소영이 이쁘지? 나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쑥! 떡! 지금! 오 지금 되게 이뻐. 내 정도 이렇게 예뻤나? 팍! 어머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역하더라. 언니가 언제? 잠깐만 문재 오빠 우리 언니 순대 껍질 다 까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딱 걸렸어.
우리 언니 순대 껍질 못 먹는 거 알고 일일이 다 까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문제 오빠. 아 뭐야? 야, 야, 왜래? 너 진짜 오버하지 마라 진짜. 센스쟁이. 아주 센스쟁이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유행을 따라하면 안 민망하거나 민망하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알아. 민망해. 얼른 들어가. 지금 몇 시야? 어? 야 늦었다. 우리도 가자. 아 나 내일 야근이래.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또? 오. 아 그래도 야근해서 늦게 끝나고 무서웠는데 이 문제 만나서 다행이다. 어? 너도 어떻게 마침 늦게 끝났냐? 왜? 나 집까지 데려다 줄 거지? 어? 뭐? 빨리 가자. 아, 아유 신난다. 아유 또 데려다 달라고 할 줄 알았다 진짜. 아유 진짜. 저, 아줌마 계산이요. 아유. 아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두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이 먹어가지고 어묵을 진짜 좋아하나 봐. 그 어묵이 아니라 그 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야 장훈이 같이 가. 음성사수함으로 연결됩니다. 안나야 나 이대로 너랑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너 오늘 생일이잖아. 나 너한테 오늘 꼭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기다릴게. 오빠 안나야 안나야 생일 축하해. 자 우선 자 조심조심 자 이 초부터 불어봐. 아 빨리 불어봐. 어?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오빠랑 나랑은 헤어졌어. 아니 난 헤어진 적 없어. 그리고 오늘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혼인신고서야. 안나야 나랑 결혼해줘. 결혼?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너만 지장 찍으면 돼. 자. 이 선 아니야. 장난해? 아니 손이 저, 어 손 좀 줘봐. 아! 나 이제 아! 왜 이래 정말? 미안해. 저, 아 진짜. 아! 아 내가 안나야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가만 있어봐. 아, 자 하나 둘. 아.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나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이 장난이야? 오빠네 엄마 반대는 어떻게 하고? 나 이제 오빠네 집이랑 엮이는 거 지긋지긋해. 안나야 우리 그동안 잘 참아왔잖아. 됐어 오빠 이렇게 얘기하지 마. 제발 내 얘기 좀 오빠 들어봐.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안나야 잠깐만 얘기 좀 해. 왜 이래 진짜 됐어. 안나야 좀 진정 좀. 아... 이제 오빠랑 끝이야. 안나야 잠깐 진정해. 우리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자 안나 일단 앉아봐. 자, 난 말이야 너가 그렇게 쉽게 나이 안나야 저, 어, 나 도와줄게. 자, 하나 둘 으! 안나야 너, 어. 안나야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그리고 너도 오빠를 한 번만 믿고 이제 이 일도 그만둬. 왜? 내가 창피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오빠가 훨씬 더 좋은 자리 알아봐줄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극장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건데. 어떻게 나랑 개구리를 비교해? 오빠도 오빠네 엄마처럼 날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래 나 너 이렇게 분장하는 거 창피해. 그리고 이딴 연극하려고 반부척하는 것도 한심해서 못 봐주겠어. 됐어? 뭐? 말 조심해 안나야. 제발 내게 기회. 그만해. 나 남자 생겼어. 뭐? 도대체 그게 누군데? 접니다. 누구야? 뒤에서 말만 하지 말고 남자답게 나와!
그 성격 참 급하시네. 어디야? 안나야, 너 지금 기껏 이 달팽이 만나려고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야? 차. 찌질하게 여자한테 매달리는 당신이랑 내가 비교가 됩니까? 뭐 이 자식아! 이봐, 당신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우리 안나랑 헤어지겠다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란 말이야! 싫습니다. 싫어? 이봐, 당신 같은 가난한 연극쟁이가 우리 안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비록 이렇게 보여도 나 집도 있는 사람이야. 좋아, 안나야, 네가 선택해. 나야 이 사람이야. 나야 이 달팽이야. 달팽이! 아니, 이 사람. 들었죠? 그러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뭐 이 자식아! 일어나! 일어나봐! 남자답게 일어나라고! 남자답게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뭐? 뭐 하는 겁니까? 제발 그만해! 오빠, 가서 공연 준비해야지. 나도 곧 들어갈게. 그래, 빨리 와. 봤지? 오빤 이제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 그래, 안나야. 네가 원한다면 갈게. 근데 안나, 넌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멀리서 응원하는 정도는 괜찮지. 그래, 공연 늦겠다. 얼른 들어가.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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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나야! 안나야! 짠! 꼭 찾아주세요. 아, 예. 아. 야. 자, 김밥 사세요. 저 김밥 맞지? 사세요. 예. 네. 저 김밥 얼마예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김밥 한 주. 오랜만이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 게리야, 돌아와라. 개그 콘서트로. 개그 콘서트.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근데 너도 잘 알잖아. 나 개그 같은 거 다 잊었어. 그래, 어떻게 김준호 선배님은 잘 지내시냐? 5차 싸갔어. 근데 안 받아줬대. 돌아와 기리야, 네가 필요하다. 야,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개그 같은 거 다 잊었어. 지금이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기리야. 진정이 길이 네가 원하던 길이야, 기리야? 야, 이 문제, 네가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게 문제야, 문제야. 내가 문제였구나. 선배님, 저 선배님께서 예뻐하셨던 개그 꿈나무 이찬입니다. 선배랑 같이 하려고 세컨으로 짰어요. 나 개그에 미련 같은 거 없다. 문제랑 해. 알겠습니다. 대본 좀 봐주십시오. 그래. 야, 재밌는데. 야, 이거 대박인데? 네. 재밌어, 대박이야. 야, 잠깐만 봐. 근데 너네 자동차 소리 잘 낼 수 있겠어? 붕. 에, 그 소리가 아니지. 너 한번 해봐. 붕. 아니라니까 그러네. 야, 누가 골면서 이렇게 빨리 달려?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야, 김길,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 너 지금 네 입으로 자동차 소리 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냈다고. 네 입으로 자동차 소리 안 냈다고. 너 봐봐, 또 냈잖아. 안 냈어. 아니야? 안 냈어. 야, 야, 이 안에 뭐 들어갔어? 햄. 야, 또 뭐 들어갔어? 우엉. 하지 마. 안 돼. 아니야. 힐 끌게.
아니야. 배꼽도대 안 돼, 지금. 끼리는 배꼽도도. 찾아봐, 배꼽 훔쳐갔을 거야. 야, 김윤주야. 나 정말 개그 그만뒀어. 왜 이러는 거야? 네가 개그 그만뒀다고? 그래. 어, 기라, 김밥 하나 들어봐. 이건 왜? 아버지를 죽인 원수. 뭐 하는 거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너 미쳤어? 야, 이 문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문제. 아니야. 끊게. 하지 마. 예. 부시. 아. 문제 괜찮아. 배꼽도도. 아니야. 끼리는 배꼽도도. 배꼽도도 아니야. 반드시 훔쳐갔어. 114 신고해. 김기로 배꼽 훔쳐갔다고. 야, 이 문제 제발 그만 좀 해. 나 개그 다 관뒀어.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선배님이랑 같이 왔다. 선배님? 기리야! 오랜만이다, 기리야. 선배, 안녕하십니까. 그래. 너 이렇게 힘들게 김밥 장사한다는 얘기 들었다. 그거 좀 가져와봐. 예. 그래서 우리 개콘 개그맨들끼리 조금씩 모았어. 보태 써라. 선배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 받아!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김이다. 김밥 싸는데 보태 써라. 황해 팀이 몇 장 더 넣었어. 잠시만요. 황해? 그게 뭐예요? 나 개콘 따위 안 본 지 오래돼서 황해 이런 코너 뭔지 몰라요. 개그 같은 거 잊은 지 오래라고요. 기리야, 돌아와. 같이 가자. 다신 찾아오지 마십시오. 잠깐. 너 길이 너 당황하셨어요? 꼼꼼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뭐 꼭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 뭐 부탁하려고 그러나? 아, 진짜 대본 쓰기로 바빠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개그 콘서트 PD 권재관이에요. 주연출 이찬입니다. 예, 예. 드라마 곡 이상훈 PD입니다. 아, 여기 우리 박은영 작가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 요즘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상속 포기자들? 예, 예. 나 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예, 예. 저희도 뭐 개그 콘서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개그 콘서트를 재밌게 봐야지 표절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죠. 아니, 뭐 표절이라뇨? 아니,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지적재산권 선이 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봐봐, 오해했다 그러잖아.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앉아서 대본 보시죠. 네. 네. 아니, 저기, 아니, 도대체 뭐 어느 부분을 표절했다는 겁니까? 네. 신 2-5에 이민호 씨가 울면서 하는 대사요. 아니 이건 그냥 이민호 씨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대박이다, 얘들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뭘 노래해요? 잘 갖다 붙인다, 잘 갖다 붙여. 어? 인형 눈깔 갖다 붙이지 아주 잘도 갖다 붙여. 아니 그냥. 무슨 인형? 아니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톤만 요만큼 다르지 의미가 똑같잖아요. 막 갖다 쓰면 어떡해. 아니 우리가 막 갖다 쓴 게 아니고. 아이고 왜 울어? 왜 울 일이에요? 울지 마세요. 법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무슨 법은 우리의 손을 들어줘.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겨우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이것 때문이면 안 불렀죠. 다른 게 있으니까 불렀지. 물론 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데요? 네, 여기 씬 5-8에 김우빈 씨가 구조 요청하는 대사요. 아니 여긴 그냥 김우빈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외치면서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얘들아? 뭐야? 여보세요? 이걸 다 했다고! 어? 이걸! 야, 잘 껴놨다, 잘 껴놨어. 어? 테트리스 긴 막대기 갖다 놓듯이 잘 껴놨어, 아주 그냥. 무슨 테트리스? 아니, 이거는 전화 받는 여보세요고 우리는 부르는 여보세요고 완전 다르잖아요. 둘 다 사람 부르는 건 똑같잖아. 아니,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싸우지 말고 내가 저 해결책을 갖고 왔어요. 거기 그 주인공이 그 김우빈 씨인가? 예. 저 김우빈 씨 대신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뭐니? 홍순목이. 홍순목이 너. 예? 아니 김우빈을 빼고 어떻게 이름도 잘 모르는데 홍순목을 넣어요. 여보세요. 저기 김우빈 씨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남자라고요. 여보세요. 우리 홍순목이는 대한민국에서 보이시피싱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남자라고요. 이 무슨 저기 끊어 사기꾼아. 뭐 사기꾼아. 진정하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요? 예? 아니 저 뭐 또 있습니까? 아, 정말 센 게 있습니다. 신 8-5의 박신혜 씨 대사요. 그 부분 절대 표절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박신혜 씨가 저기 자기 남편 아침에 다정하게 깨우면서 아이 자기야 아 자기가 일어나야 밥을 차리지 뭐. 아 대박 얘들아. 자기야 자기가 일어나야 밥을 차리지. 이거 너무 없지 않냐 이거는 너무 없다. 뭐 손가락질을 해 나. 잘 뽑는다 잘 뽑아. 어? 아니 목이야 목이야 왜 이렇게 빨았어. 어? 아니 뭘 빨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야? 아니, 그냥 복사 붙이기 가지고 손에 뱉네 그냥. 그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화를 내? 아, 왜 뭘 째려봐? 예? 아니 저기 작가님 그냥 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기 원하는 대로 대본을 다 수정합시다. 예? 아 어쩔 수 없죠. 예예 예, 그렇게 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수정 확실해요 알겠죠? 예. 예. 예예 예, 들어가세요. 예예 예, 들어가세요. 참나. 예? 뭐, 예. 어?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야, 신입이! 나오셨어요? 아니, 아니, 밤에 뭐하고 이리 절고 있니? 참, 죄송해요. 사장님 사장님 아, 야 뭐해 뭐해 야 김스데이야. 아 진짜 이것들 하다하다 보니까 어 팀장이 네 말이야. 네. 요즘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니? 난 아니요. 야 밖에서 보니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아니요. 그래 저 해요. 제가 꼭 한 건 해보려고 밤새도록 전화 돌렸어요. 오 신입이 너 때문에 전화비 전기세 100만원이 났다 100만원이. 야 근무 시간이나 똑바로 해. 오늘도 말이야 한 건도 못하면 전화비 전기세 네 월급에서 깐다 알았니? 아, 예. 가자. 아이고 아이고 니 욕먹을 줄 알았다. 아 일하게 이거나 봐라. 예. 이게 자동차 동호회에서 입수한 고객들 명단인데 어. 외제차를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빼내보자.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신 홍순목 회원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예, 저희가 자동차 동호회 분들께 특별히 고급 외제차를 국산 중고차 가격으로 아주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이거 사기 아니죠? 사기라뇨? 하긴, 설마 누가 이런 걸로 사기를 치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예,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설마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풀옵션 차를 싸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풀옵션이요? 근데 그 옵션이 뭐뭐 있는데요? 예, 그 카오디오랑 에어컨이랑. 아이,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잖아요. 그럼 홍순목 씨만 특별히 세탁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도 달아드릴게요. 예? 아, 뭐야 완전 이상한데. 아, 됐어요. 그냥 안 할래요. 홍순목 씨, 그럼 차는 안 사도 되니까 전기세 좀 내주실래요? 에이구 완전 헛소리하고 있어. 끊어 사기꾼아. 아니 돌았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이 되는 것 같으니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직접 보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지? 자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우린 다 브라질로 월드컵 보러 간다. Go go go, 알레 알레 알레. Go go go, 알레 알레 알레. Welcome to 브라질.
브라질에 가고 싶으시면 1번, 족구하러 군대에 다시 가고 싶으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1번. 홍수목 씨 안녕하십니까? 해피해피 여행사입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현지에서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숙식을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오 진짜요? 네. 그거 얼만데요? 단돈 1억입니다. 1억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요? 저희는 특별히 우리 선수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오 자리가 어딘데요? 홍명보 감독님 옆자리요. 예? 월드컵을 감독님 옆자리에서 본다고요? 월드컵을 감독님 옆자리에서 봐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경기 관람하던 할머니가 후반에 박주영 선수 대신 투입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이고 할머니가 경기엔 관심도 없고 잔디밭에서 쑥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야야 호날두야 발 좀 들어봐라 지금 네 밑에 쑥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저기요 응? 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한식만 먹거든요. 브라질 사람들도 한식만 먹어요. 예? 브라질 사람들이 한식만 먹는다고요? 브라질 사람들이 한식만 먹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상파울로 사거리에 호나우딩요 쌈밥집 있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그게 말이 돼요? 아이고 그 집 쌈밥 맛있다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쌈파! 바바바바 위에 고기 올려 상추 위에 쌈장 넣고 마늘 올려 진짜 작작증 사기 쳐라 끊어 사기구나. 으이그 아이 참 어찌하면 좋으니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 아 이거 신입사 원서 정리하는 밤 새야겠는데 이거. 아 빨리 해야겠다 이거. 원서 접수 정리. 아 성달아. 아유 과장. 아유 과장. 아.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내 성달이 야근한다는 소식 듣고 응원하려고 왔지. 아유. 아 야근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 이거 받아. 아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저기. 아유 야근하자고. 아유 이걸 뭐. 네, 아니, 서류 정리하려면 밤새야 돼서요. 아, 그렇지. 아, 예, 예. 아, 일이 먼저지.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다들 들어와요. 예. 아, 들어와. 예. 뭐부터 할까요? 시작해. 아, 예, 예.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아, 네, 우리 회사 전국지사에 있는 인사과 직원들이야. 내가 송달에 저 일 도와주라고 다 불렀어. 저 때문에. 나 아주 싼소 당해져. 끝났습니다. 끝났어. 와, 벌써요? 아, 고생했어. 저기 시간 늦었으니까 차비 줄게. 아, 부산? 예, 택시 타고 가. 감사합니다. 광주지, 택시 타고 가. 제주도인가? 택시 타고 가. 기분은 누구세요? 저 뉴욕 지사에서 오셨어. 아, 저 때문에. 아, 과장님, 네? 비즈니스 석 해준다며? 아, 비즈니스 석은 나중에 해줄게. 그럼 다음에. 한잔 사요. 고맙다. 아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일 끝났으면 한잔 해야지. 아니 내가 저기 족발 사왔어.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우리 족발에다가 저기 척척 박사 딱 한잔하자. 척척 박사 딱이 뭡니까? 몰라? 족발 척척 박 저 상추에다가 고기 척척 얹어서 상 박사 척척 박사. 아 이게 아우 뭐. 까자 까자 한잔해. 야 상추가. 근데 과장 네? 아이 술이 없는데요? 어? 술이 없다고? 아이, 다음에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아니 술이 없지가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전화 오신 것 같은데. 아예 알람에 알람. 아니 오늘이 날이 없구나 이거. 아 나 이렇게 중요한 날을 깜빡하고 있었네. 10주년 되는 날이야. 그럼 들어가셔야죠. 10주년인데 결혼 10주년. 무슨 소리야? 내 결혼한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아무튼 아 기억 안 나? 10년 전 오늘 송달이랑 나랑 첫 야근하던 날. 우리가 10년 후에 꼭 꺼내보자면서 우리 둘이 함께 묻어놨던 이 타임캡슐. 와! 이게 화분이! 아! 이게 화분이! 야, 이게 10년 동안 여기 있었어. 야, 기가 막히네. 이 기가 막히네. 내가 송대리랑 이거를 10년 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꺼내볼 줄은 몰랐네. 야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지. 이거는 운명이야. 아하.
종대리, 자네 오늘부터 내 사위 해라. 예? 섬서방. 아, 내 딸 알잖아. 내 딸 봤지? 나 소프 닮은 우리 딸. 아, 그때 그 장비 닮아갖고 수염 나. 뭘 닮아? 아, 근데 저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 지정이 내 딸이 날 닮아서 못생겼어. 예, 아유, 뭐, 아유, 뭐 성형 수술이라도 시키든. 아, 화장님, 아, 굳이 성형 수술 안 시켜줘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아니, 저번에 뭐, 보니까 따님,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상당한 그 아, 귀여우세요. 귀엽다고.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요. 귀여워. 네. 아니, 우리 딸 이제 전화. 전화. 아이고 이게. 여보세요. 미안해, 빨리 나갈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 하지 마. 예.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올게. 예. 편하게 있어. 예. 아이, 그, 가셨다.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오래 기다렸지? 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나 대학 입학 선물로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집에 가서 적금 통장 좀 가져와봐. 왜? 그걸로 노트북 사주게? 아니, 너 성형수술 해야 돼. 아, 뭐야, 갑자기. 아, 병철이가 그러는데. 넌 못생겼대. 아, 그 아저씨가 뭔데? 뭐긴 뭐야, 외모 지상주의자지. 아, 뭐? 아, 근데 저 병철이가 그러는데 너 귀엽긴 하대. 치, 귀여운 건 알아가지고. 너 근데 남자들이 귀엽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기 에휴 됐다. 자. 아, 뭐야! 쟤는 정말 아주 저렇게 좋아한다. 아이, 저기요? 너, 아유, 병철이 삼촌 좋아! 아! 하는 거야, 제가 좋아서. 아주 절투나. 내가 아주 저 경비 아저씨한테 안 걸리게 저 CCTV 싹 돌려놓고 올게. 아니, 편하게 있어. 아니요, CCTV를 야, 왜 돌리세요? 요거 한 장. 아니요, 과장님. 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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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비야. 아유, 아버님, 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해비가 안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왔지. 아니, 저기 과장님. 여기 없어요. 귀엽다고? 못생겼다는 건데. 아니, 아버님. 시간도 늦었는데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야심한 밤에. 야식? 아니 아버지. 야식해줘. 아니 아버지 야식 아닙니다. 야식 아니에요. 아 그래? 예 예. 그럼 내가 좀 뭐 좀 도와줄까? 아니 아버님 지금 다 끝나서 서류 내면 돼요. 냉면? 아니 아버지 내면 돼요. 냉면 돼요. 아니 아버지 냉면을 해줘. 아니 우리 병철이 이렇게 냉면을 해줘야 돼. 꽃샘 추위에 냉면이 먹고 싶다. 아니, 아니 먹어야지 그럼. 아니 내가 면 삶을 테니까. 가만 있어봐. 에. 아니 이거 육수가 이렇게 다 얼었어 이거. 아버지 요거 내 삶을 테니까 요 육수 좀 깨주세요. 뭐라고? 아니 요 앞에 요거 좀 깨달라고. 예. 아 에. 남자친구예요? 저번 주에 다른 여자랑 왔었어요. 아니 이 커플을 깨놓으라는 게 아니고 저 남자가 저번째 다른 여자랑 온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요걸로 요거 퍼먹을 수 있게 요걸 이렇게 깨주시라는 아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 요거 자체를 좀 깨주시라고 예 요걸 깨주시라고 아이 아버지 아버지 좀 불편해 내가 기자님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애들 기사를 좀 좋게 써달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이미지가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뿜겠네.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사장님! 야, 얘는 왜 맨날 사고만 치고. 왜 그래? 밖에 추워? 아, 닭똥 냄새. 아우, 치킨 먹고 싶다. 뭘 치킨을 먹어? 야, 그런 거 먹지 말고, 야, 내가 유명한 가게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거든. 정말? 요거 먹어라, 요거. 신난다. 잠깐. 이 여자 다 먹지 말고, 보라랑 지민이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몇 조각 덜어 먹어라, 알겠지? 덜어 먹는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걸 이 여자 다 먹지 말라고.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 이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진짜 맛있어. 왜 둘이 먹어? 다 먹어라, 다 먹어. 아우, 내가 기분 좋으니까 참는 거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누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준다는 거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입 단속 잘해라. 안전하게. 사장님, 아직도 날 몰라? 내 입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는 거?
알지,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아유. 아 맞다. 아, 나 방송 있는데. 방송? 야, 그럼 화장 좀 이쁘게 하고 나가. 어? 알았어. 야, 우리 민기가 좀 화장을 하면 이쁘거든. 어? 이런 식으로 좀 폴에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고. 야, 야 비스킷을 거기다 왜 넣냐? 아, 뭐 먹는 걸 어디 다 숨겨놨어, 진짜. 립스틱이 이쁘게. 야, 소세지를 거기다가. 미치.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근데 미치겠다, 진짜 하루 종일 스트레스. 야, 그 막대 과자를 거기다가 넣으면. 나 얘를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 아 나 진짜 뿌겠네. 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잠시만요 보라언니 들어가실게요. 보라언니 들어가겠습니다. 기세요 좋아 좋아. 야 우리 보라 춤 배우래 이거. 좋아. 뭐 좀 있는지 몰랐다, 야. 미안하다, 야. 아, 야, 사무실에 그 틀면 어떡하냐. 자, 자, 물 한 모금 먹고. 자, 오늘 뮤직비디오 완벽하게 찍는 거 나 알겠지? 아, 사장님, 우리 그때 뮤직비디오 찍은 거 그거 편집 잘 되고 있어? 아, 그래,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왜? 여기 네 얼굴이 좀 칙칙하게 나와가지고 살짝 보정을 좀 들어간다, 이거. 자기야! 아, 왜 또? 지금 내 얼굴이 칙칙해 죽어. 봐야 정신 차리지? 아 그래서 보정을 한다잖아 보라야. 괜찮아. 잠시만요 보라 언니 조명빨 좀 제대로 바꿔 가실게요. 조명빨 받겠습니다. 아니 그 화려하게 조명 받아요. 그래 괜찮아 얘들아. 근데 응. 여기만 봤잖아. 어? 응. 위에만 받고 밑에가 칙칙해 죽어봐.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야, 너무 빛난다. 야, 좋아. 빛난다.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자, 자. 너 자, 촬영 들어갑시다. 괜찮아. 왜? 자, 그래. 네, 사장님. 나한테 뭐, 준 거 없어? 뭐, 없는데 왜, 뭐, 왜, 뭐. 아, 진짜 없어? 뭐, 없는데 뭘 달라. 자기야! 내가 지금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서 서운해 죽어. 정신 차리지. 야 생일이었는지 몰랐다. 나 진짜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보라 언니 깜짝 생일 파티 하고 가실게요. 깜짝 파티 하겠습니다. 파티 하겠습니다. 야 깜짝 놀라라. 깜짝 놀랬다. 얘 나 겁먹었잖아. 야 씨 뭘 먹어? 어? 나도 겁죠. 아니 나도 겁죠. 야 겁먹었어. 자기야. 아! 맛있어. 겁먹었어. 맛있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마음껏. 야 저러 와. 정신 차려. 어머. 아 나 드라마 펑크난 거 얘네들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진짜. 아나 진짜 뿌겠네.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D. 아유, 지민이 밖에, 왜? 아침까지 술 퍼마셨더니 힘들어 죽겠네. 아, 술을 왜 끊으라. 아, 사장님, 왜 그런 말 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술에는 술. 술. 아,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 지민아. 이제 좀 깬 것 같다. 아, 나 얘 때문에. 머리 그래도 두통은 안 없어진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머리 아플 줄 알았다니까. 친구들은 좀 괜찮으려나? 야, 지금 연습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 지민. 어우 아프니까 섹시한 것 좀 봐. 어머나. SNS 올려야지. 아프다. 이 아픔이 차라리 술 때문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널 아프게 한 죄라면 달게 받겠어. 지민아 조금만 더 버텨줄래? 등록. 야 내가 못 버티겠다. 내가 못 버티겠어. 너 이런. 뭐 배고프다. 이게 내 위를 비운 죄라면 달게 먹겠어. 달게 한번 말해볼래 진짜? 어머 사장님 나 궁금한 거 있어. 이번에 그리스 평가전 어떻게 됐어? 이겼지 2-0. 진짜? 너무 잘됐다. 2-0 선수 축하해요. 누굴 축하해. 진짜 무식하다. 아무튼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홍금보 감독님 화이팅. 홍명보 감독님. 야 그 사람이 중국 뚱뚱한 배우고
여기 앉아있어. 아,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냐, 우리 사무실에. 여기 있잖아! 반갑잖아. 벌써 친해지네. 느낌 아니까. 하이파이브잖아. 선생님 너무 좋다. 하이파이브잖아. 선생님. 천하장사잖아. 아우, 선생님 더 민망한 꼴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좀 집에 들어가 쉬고 계시든가. 마침 오늘부로 은퇴를 결정했잖아.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 연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해줄 거잖아.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역할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조언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후배들 자 연기 수업을 해보잖아. 아, 그렇죠. 야, 선생님한테 연기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슬픔을 표현해보잖아. 슬픔? 괜찮은데요? 잘하잖아. 흥겨운걸 표현해보잖아. 예, 괜찮다. 좀 약하지만 스릉을 해보잖아. 스릉. 스릉이 뭐예요? 슬프지만 흥겹다. 예? 그럼 뭐야? 봐봐. 아, 뭐. 슬프지만 흥겹다. 뭐? 슬프지만. 이게 바로 스릉이잖아. 야야야, 잠깐만. 뭐 박수? 아, 선생님 좀 이상하잖아요. 좀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세요. 들 짜증을 알려줄게. 즐겁지만 짜증나잖아. 아이고 뭐야 이게. 넌 고급 연기니까 상황이 있어야 돼. 좀 도와줘. 알았어요. 나는 밖에서 즐겁게 놀고 싶지만 엄마가 불러서 짜증난다. 와, 이 고급스러운 연기인데. 즐겁잖아. 또 놀아야지. 즐거워. 자, 얼른 들어와. 싫어. 싫어. 즐거워. 얼른 들어오라고. 싫어. 짜증나. 싫어. 즐거워. 짜증나. 이런 거잖아. 이게 바로 진짜증이잖아. 얼가 얼가 얼른 들어가세요 좀.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CF 찍으러 가야 되잖아. 아, 무슨 CF를. 얘도 안 찍는데 뭘 찍는다고요. 나 이번에 소세지 CF 들어왔잖아. 아, 그걸 이렇게 입고 찍어요? 이렇게 입고 찍겠니? 어머나. 드레스 준비했잖아.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